근데 선생님,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. 네. 지금 결혼은 하셨어요? 네. 근데 나는 왜 자손이 둘이 보이거든요? 맞아요. 근데 둘째가 지금 몇 년생이죠? 2003년생이에요. 2003년생이요? 예. 그러면은 올해 이제 21살이 된 네, 거네. 양띠요. 양띠. 근데 이 둘째 자손 얘기가 먼저 나와요. 이 자손이 원래대로라면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 자손이에요. 근데 지금 성별이 어떻게 되죠? 아들 맞죠? 근데 이 아들 자손이 21살이잖아요? 네. 근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오면서 병고액이 굉장히 많이 비쳐요. 아, 병고 네. 아픈가요?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신세질 일도 있겠다 그래요. 그래요? 그리고 내가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마음에 환란이 찾아와요. 아, 그래요? 지금 좀 방황 안 하나요? 아, 지금 군대에 있어서는 아, 예. 군대에서 힘들다 소리 안 해요? 아니, 괜찮아요. 괜찮대요? 근데 왜 자꾸 이 말이 나오지? 제대는 언제 해요? 간지가 많이 안 돼서 아직 한 1년 2개월 정도 1년 남았어요. 2개월 정도? 예. 근데 올해 이제 연말 들어가면서 아이가 뭔가 다칠 수전이 있고 그 후에 뭔가 마음에 좀 환란이 찾아오나 봐. 그래서 이 아이가 몸 건강이 나오기를 빚어야 돼요. 아, 혹시 뭐 그리고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인가요? 사고수가 좀 따라와요. 아, 그래요? 걔가 그 지금 그 군대인데 그 출퇴근하는 거거든요. 공익? 아, 공익은 아, 아니고요. 상근 그런 거? 상근. 아, 근데 지금 아, 며칠 있다가 걔가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차를 걔 타라고 주려고 하거든요. 에. 그래서 혹시 차, 뭐, 그, 면허가 있다고 해도 운전을 조금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, 술 먹고 한번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됐다가 이번에 딴 거거든요. 그래서 차를, 예, 자기가 1년 정도 못 타고 싶다고, 예, 그래서, 젊은 패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사고가 한번더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그럼 차를 주지 말아야 되나요? 안 주시는 게 제일 낫죠. 아, 근데 워낙에 막저 해갖고 안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. 그건 아빠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. 그러면 차를 주시되 네. 이제 확고히 해서 어머니가 좀 관리를 하셔야지. 걔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. 할머니랑 같이 살 있거든요. 계속 관리를 하셔야지. 아, 네. 또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아니지? 뭐 하는 거 아니지? 거의 아, 진짜 네. 학을 떼도록 아. 그렇게 만드셔야죠. 네.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사고수가 계속 비쳐요. 아, 다치는 수가 보이고.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경미하게 그냥 넘어갔다 치지만 그래요? 요번에는 진짜 이게 사고로 좀 따라서 아이가 병원 신세질 일까지 있겠어요. 말씀드렸다시피. 올해 그런 거예요? 네. 내년? 올해 연말부터. 올해 연말부터 네. 내년까지요? 네. 그렇게 되면 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음에 환란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런 거는 어머니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어머니의 현실적인 문제도 다가와서 지금 이상하게 어머니가 사방팔방이 조금은 막혀 있는 수준이거든요. 이럴 수밖에 없네. 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네. 아, 저 때문에 아들이 피해보는 거예요? 이 집안의 위에가 엄마잖아요. 아빠잖아요. 엄마의 운이 막혀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손들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지금 어머니의 운 자체가 사방팔방 좀 막혀 있는데, 이 해운을 놓고 봤을 때 작년 수준부터 해서 뭔가 썩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. 맞아요.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평탄했어요. 왜 맞아요? 근데 작년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 깝깝 수준이에요. 올해 들어오면서는 깝깝이 답답이 되고, 이 답답이 숨이 막혀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문서를 놓을까 말까, 놓을까 말까 하신다 그러는데. 문서를 놓을까 말까? 그분 그냥 마음속에서 예, 그냥 아, 내집 하나 갖고 싶다. 계속 그 마음인데 언제쯤이면 가질 수 있을까?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서를 지금 놓을까 말까, 놓을까 말까 하세요. 그 이사도 그건가요? 아니요, 이사는 이사라기보다 선생님 아니고.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. 하는 일에 있어. 아, 지금 제가 가게 면허 뭐 가게 하는 거에 있어서요. 아, 요즘 잘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예, 그 근데 생각은. 노찬이 아쉬워. 어, 맞아요. 왜냐하면 현상 유지는 돼, 솔직히. 예, 아, 겨우겨우. 겨우겨우. 정말 그냥 산 입에 거미줄은 안 쳐요. 근데 이게
흥할 때에는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흥이 나요. 맞아요. 야, 씨, 이것만 한 게 없어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안 될 때는, 야, 이거 놔야 되나? 뭐가 필요한가? 어, 맞아요. 지금, 예, 그 생각 많이 해요.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어머니한테 상문부정이 따라 있어요. 아, 상문부정이요? 네. 근 한 3에서 5년? 3년? 3년이래. 요 안짝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상문부정이 낀 형국이에요. 그렇다 보니 이 운이 작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막혀가는 수준이 맞겠다 그래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씨가 누구예요? 이 씨 엄마요. 친정엄마? 네. 어, 그 이 씨 주력으로 해서 상문부정이 같이 따라든 형국이에요. 아, 이모 돌아가셨는데. 그러니까. 네, 네.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맞는 건 맞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리거든요. 네. 근데 이 씨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문부정이 따라들다 보니 우리 선생님이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아. 선생님도 예민과야. 맞아요. 과민과야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런 데 다녀보셨으면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. 너도 무당할 만치는 아니지만 신줄이 있구나 이런 소리 들으셨을 거야. 에, 에. 네, 그렇다 보니 이런 걸 잘 타는 사주예요. 어, 맞아요.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. 굿도 안 해본 거 아니실 텐데. 네, 맞아요. 근데 이 상문 부정을 선생님이 좀 걷어내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편하고 내 둘째 아들도 편할 수밖에 없어요. 미안해, 이런 말에서.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돼야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하겠다 그래요.